광복절 앞두고 광복 그냥 광복의 의미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빛을 회복한다. 우리 민족은 진짜 우리 본래의 빛을 회복했는가? 여러분 명상 왜 하는지 아세요? 광복하려고요,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광복군입니다. 광복군. 여러분 에고에 묻혀서 지금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참나의 빛을 다시 회복하는 게 광복이에요. 왜 복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래 빛났기 때문에 그래요. 없던 빛이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빛났던 걸 다시 회복한다고 해서 광복 그럽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트럭에 써있는 그런 멋진 문구 있어요. 원상복구. 트럭에 써. 전 감동입니다. 왜? 저게 광복이거든요. 원상복구. 우리 안에 있는 원래의 빛을 다시 복구한다고 해서 광복이에요. 그럼 우리 민족은 광복했느냐? 뭔가 좀 이상하죠. 제대로 지금 우리 원래의 빛을 못 찾았다. 그러면 나라는 아직 못 찾고 외세의 그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또 강대국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아요. 러시아 푸틴 장난 아니죠. 중국 시진핑 장난 아니죠. 리더들만 봐도 장난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장난 아니죠. 아베 뭐 말해서 뭐예요. 북한의 또 김정은. 어느 하나 이렇게 쉬운 상대가 없습니다. 이 우리 민족이 지금 얼마나 정신 차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양심 회복부터 광복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 회복. 우리 원래 이렇게 안 살았어요. 정의 민족이었고 홍익 인간의 민족이었어요. 근데 식민지 당하고 조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 거치면서 갑들한테 착취당하고 갑질당하고 그러다 또 외세한테 당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래도 우리 안 지고요. 또 힘내가지고 산업화해가지고 첨단 자본주의 국가 만들어놨습니다. 대단한 저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머리 진짜 좋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민족인데 제대로 빛을 회복 못했습니다. 홍익 인간의 양심을 회복해야 우리 민족은 빛나고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남북도 하나가 돼요. 홍익 인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북한의 저기 김일성이 저희 봉호 선생님 만나겠다고 대종교 청정교를 만나겠다고 자꾸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은 안 가셨어요. 나중에 저기 대종교의 청정교 부정교 저기 북한 갔었죠. 실제로 선생님을 불렀는데 안 갔어요. 안 가시면서 이 말만 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든 남북이 어떻든 단군 이하는 나라가 통일을 주도할 거다. 그 뒤로 북한에 당군능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때문인지 모릅니다만 선생님이 그렇게 홍익인간 주장하고 단군 강조하는 나라가 통일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되려고 해도 홍익인간과 단군입니다. 단군. 단군은요. 위대한 저기 일본의 천황이 있듯이 천황이 단군이죠. 일본식 단군이죠. 양심적 리더예요. 단군은. 밝은 리그. 박다구에서 박달나무 단자를 쓴 거예요. 박다. 밝은. 박다는 게 뭡니까? 광복한 양반이죠. 무슨 빛을 해보겠을까요? 양심의 빛이요. 양심 제일 밝은 양반이 리더해야 된다는 게 단군 사상이에요. 그 시대에 양심 제일 밝은 사람이 리더해서 온 국민을 홍익인간으로 이끌어야 돼요. 우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요. 우리 민족 다 신바람 나서 아마 다 머리 좋아요. IQ 좋아요. 영성지능이 딸려서 문제예요. 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잠재력은 있는데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딸리는 거예요. 자질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 자질이 한 번씩 이렇게 양심에 맞는 명분이 딱 나라에 설 때는 이렇게 합심해서 불매운동도 하고 합심해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런 저력을 잠깐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또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양심이 터져나온 날 세계가 한번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날이 우리 광복하는 날 아닐까. 진짜 양심 건국하는 날이 아닐까. 이게 독립운동하면서 자기 생을 그냥 젊은 생 바치셨던 분들의 한을 푸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